자, 완성! 캡틴 킹! 야!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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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한 동물. 와. 폼 아니지? 잠깐만, 아, 이겁니다. 네, 당신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보여드릴 것인가? 35번째 파워레인저 캡틴 포스의 등장 메카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포스의 레인저들을 SHF 피규어로 보여드렸었고 이번에는 DX 시리즈로 완구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캡틴 포스의 등장 메카 누가 있겠습니까? 캡틴 킹 그리고 쏘신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근데 잠깐만 내가 알던 그 완구가 아닌데? 어? 뭐야?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아? 데미지 좀 입은 것 같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그런 완구 느낌이 아니고 네, 아주 예쁘게 도색이 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앞으로도 종종 소개해드릴 전대물의 이제 커스텀 장인이 계십니다. 이제 헤라님이라고. 작업하신 작업물들이 돌고 돌아요. 근데 그 제가 중고나라에서 보고 장터에서 이거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캡틴 킹과 뭐 소시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종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전종에 근접한 풀세트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킹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섯 대가 몸통 머리가 있고 거기에 팔 두 짝, 다리 두 짝 붙이는 뭐 그런 형태인데 한번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봐야 되겠죠? 이 커스텀 작품이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막 만지고 하면은 이 도색이 좀 벗겨질 수 있어요. 일반 완구로 또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캡틴 갤리온입니다. 네. 네, 캡틴 레드 탈 것이라고 보면 되고 뒤쪽에 보시면은 네, 다리 연결 부위를 원래는 여기서 이제 쫙 그 불이 막 나와야 되는데 네, 이렇게 다리 허벅지로 표현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이런 식으로. 탈 것 자체가 싸우는 기체이기도 하지만 얘네가 또 사령실까지도 되죠. 그래서 이 네 개의 기체가 여기에 다 말도 안 되게 들어가요. 뚜껑을 열어서 여기에 얘가 뭐 타고 여기에 또 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수납이 돼요. 뭐 바퀴도 달려있어서 이렇게 또 굴러도 간다고. 안 굴러네 잘. 캡틴 블루의 캡틴 제트입니다. 이 캡틴 제트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해적 투구가 여기에 꽂혀 있어요. 뒤로 이렇게 수납이 되는 뭐 이 정도의 기믹? 네, 뭐 날개가 접히는 정도의 기믹? 그 외에는 뭐 없습니다, 특별한 거. 캡틴 근인이 타는 네, 캡틴 레이서입니다. 뭐 더, 예, 그냥 그렇습니다. 예, 여기 주먹 들어가 있구나. 바퀴를 좀 앞쪽으로 이렇게 몰아줍니다. 캡틴 트레일러입니다. 네, 이렇게 노란색으로 생겼고 그냥 딱 봤을 때 그쵸? 아, 잘 짰다. 트레일러 모양이긴 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 발을 어떻게 만들지? 네, 발 이렇게 떼가지고 여기에 꽂아주면 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 디테일합니다. 여기 지금 좌우가 살짝 다르잖아요. 얘가 왼쪽 다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사를 질 수 있게 여기를 또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해놨어요. 캡틴 핑크가 타는 네, 캡틴 마린입니다. 잠수함이라는 뜻이죠. 네, 이쪽에 잠수함 위에 부분이 보이고요. 특별한 게 움직이는 기믹들은 뭐 없습니다. 이것도 다 입을 벌리는 것 같지만 아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해서 얘도 다리다. 네. 그러면 이제 변신을 한번 시켜볼까요? 네, 합체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갈라주면 요 샤벨이 나오죠. 쌍칼입니다. 이렇게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또 이렇게 갈라줘요. 그러면은 아, 딱 그 해적의 두 권 쓴 네, 이렇게 캡틴 킹의 얼굴이 나옵니다. 날개 같은 거 딱 접어줍니다. 돌려서 얘 내 올려주고 얘 접어주고 이렇게 되면은 그죠? 가슴도 보이고 끝입니다. 팔을 다는 거예요. 오른팔 달아주고 달아주고 그리고 오른다리 달아주고 왼다리 달아주고 네, 캡틴 킹의 모자를 여기에 이렇게 자, 완성! 캡틴 킹! 네, 이 레버를 돌리면 반대로 돌리면 한 번에 딱 오픈이 다 되는데 전개됐을 때 네, 요 원래 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캡틴 스타버스트 완구와 약간의 이런 데미지 색깔 요런 색감 차이들 뭐 보이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 이제 완구로 수집하시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뮤지엄을 좀 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열었을 때 와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또 이런 게 좀 특색 있고 새로울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어서 쏘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쏘신도 네, 일반 완구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캡틴 실버가 타는 이제 기체잖아요. 주 레인저, 타임 레인저, 아바 레인저의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바 레인저의 이런 네, 막 돌아가는 그 꼬리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표현이 돼 있고 약간 공룡 느낌으로 또 이렇게 해놨거든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바퀴도 앞바퀴도 달려 있어요. 자, 이 그러면 이 수호 드릴을 수호 렉스로 한번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을 떼주고요. 머리통 부분도 네, 떼줍니다. 어우, 앞쪽에 수호 렉스의 네, 짧은 팔들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머리통 떼주고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얘를 이렇게
정크를 사가지고 또 그래도 나름의 공룡이기 때문에 구부리기 자세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룡하듯이 와 해주면 됩니다. 와 이렇게. 그리고 꼬리 넣어주면 되는데요. 아, 엉덩이 이렇게 내려주시고 꼬리를 딱 해서 살짝 뜯어서 올리면 이렇게. 머리통도 자연스럽게 끼워주면 됩니다. 여기 조인트를 작은 조인트로 바꿔준 상태에서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오, 꽤나 공룡스럽습니다. 진짜 공룡 프로포션이 굉장히 좋아요. 오히려 최근에 나왔던 그런 티라노킹 이런 애들보다는 또 훨씬 더 입체적이고 좋죠. 어린 친구들, 어린 시절에 뭐 주레인저, 네, 우리 무적 파워레인저도 그랬지만 이 공룡은 사실 뭐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런 공룡 나왔을 때 다 잘 됐어요. 뭐 다이노소울 빼고는요. 자, 그러면 로봇으로 한번 변신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수호신으로 갑니다. 얘 떼주고 꼬리 떼줘서 이렇게 세워주면 되고요. 팔을 뒤로 붙여줍니다. 뒤로. 뒤쪽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뭐 나중에 재밌게 갖고 노는 이제 태엽이거든요. 그 태엽 부분만 딱 요렇게 네, 피해서 라운드 되게 돼 있어요. 설계를 굉장히 잘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부러지는 게 아니고 요렇게 탈착이 잘 됩니다. 여기 원래 요거 있잖아요. 얘도 원래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얘 얼굴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들어 올리면 뿔을 딱 해주면 수호신의 얼굴이 나오고요. 닫아주고요. 얘네들이 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쪽 팔에 끼워주고 올려주고 얘는 올려서 꺾어주고 해주고. 자, 이렇게 되면 뭔가 완성된 것 같지만 이 팔은 드릴이고 이 팔은 공룡 입이야. 그러면 주먹이 없잖아요. 이렇게 꺾어주면 나온다. 아, 변신시키고 조립하는 재미는 캡틴 킹보다 훨씬 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건전지가 들어가지 않음에도 예, 움직이는 기믹이 있습니다. 얘 이렇게 꺾어줘서 돌려줘요. 여기 윗부분에 버튼 눌러주면 야! 그래서 돌면은 이런 식으로 건전지가 더 날라나? 꺾어준 상태에서 테이블 꺾어주면 하! 정크라는 거 수호신도 데미지 커스텀을 조금 해놨고 도색 자체를 약간 무광으로 뭐 나름의 네, 좀 고급스러운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번쩍번쩍한 느낌이 아닌 네, 이렇게 한번 커스텀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캡틴 킹과 수호신이 있으면 이 두 개를 또 합체해봐야 되겠죠? 얘 팔을 꽂아서 여기에 네, 이렇게 꽂아주면 뭐겠습니까? 수호 캡틴 킹! 그래가지고 얘네가 가지고 노는 재미가 있어요. 얘 이제 팔 여기다 꽂아주면 돼. 네, 이런 식으로도 해서 바꿔서도 하고. 이 캡틴 포스의 가장 큰 특징이 뭐겠습니까? 옛날 선배님들 그 파워레인저들이 다 얘네와 또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기술만 쓰는 친구들이 있지만 선배들의 힘을 받아서 또 메카들과 합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이 매직 드래곤일 겁니다. 매직 포스의 그 레드가 그죠? 요거를 이제 힘을 주죠. 분리가 다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여기에 잘 우겨 넣어주면 됩니다. 날개도 뭐 이쪽에 붙여주고. 그러니까 이때 애기들은 정말 재밌었을 것 같아요. 필살기를 또 이렇게 쓰죠. 매직 드래곤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다섯 등분 해가지고 막 안에 넣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 친구들도 이렇게 별매다. 자, SPD의 SP 스트라이커입니다. 네, 이렇게 스트라이커가 있고 요거도 이렇게 네, 데미지 버전으로 까맣게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또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다섯 개에다가 넣어야 되니까 계속 다섯 등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라이커도 여기 그냥 가운데 꽂았을 때 뭐 단순히 그냥 꽂는 게 아니고 돌려주면 이렇게 딱 튀어나와요, 이만큼. 의미 없습니다. 예, 뭐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얘들도 이런 식으로 다 넣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SP 캡틴 킹이죠. 네,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뺄 때는 뒤에 네, 버튼들을 눌러주면 나와요. 처음에는 이거 누르는 걸 몰라가지고 막 손톱으로 막 빼내고 그랬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요 친구도 있습니다. 정글 라이언입니다. 아, 그래요. 정글 포스의 그죠 레드 라이온이 타는 네, 요 친구를 또 요렇게 DX 시리즈로는 좀 작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엄청나게 뻥튀기가 되어 있어요. 왜냐? 얘를 태워야 되기 때문이죠. 네. 정글 캡틴 킹을 만들려면 얘를 이제 빼요.
난 이게 제일 어이없어. 등에다가 꽂아놓고는 이게 정글 캡틴 킹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사실 정글 캡틴 킹에서 블레이드 캡틴 킹 우리나라에서는 방영되지 않았지만 그 신켄자의 또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머리통 빠지고요. 뒤에 뒷다리 빠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꼬리 쪽이 빠집니다. 하체만 이렇게 나왔죠. 비율이 원래 그 트레일러랑 네, 마린이 들어가 있을 때보다는 조금 뭔가 그죠, 통통해진 느낌이 조금 있어요. 뭐 길이 자체가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거 눌러주면 갈기 네 군데가 이렇게 딱 튀어나오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들도 재밌는 느낌이고 그냥 꽂아주면 됩니다. 아까 여기 수납함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 예. 아, 여기다 이제 꽂아서 머리를 빼주고요. 이 두건 대신에 블레이드 포스, 신켄자 상징하는 투구를 씌워줍니다. 이렇게 이제 몸통 쪽을 연결해줬던 이 부품이 이렇게 되면 열화 대참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블레이드 캡틴 킹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뭐 많이 해먹습니다, 정말. 엔진 마하 팔콘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큽니다. 매직 드래곤이랑 이 엔진 마하 팔콘이랑 가격 차이가 막 5배 이상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크기가 5배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 이런 도색 느낌이다. 그래서 뒤쪽도 이렇게. 합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체라고 할 것도 없다. 이것도 지금 뭐 여기 또 얘를 또 여기 태운다. 아 이거 더 이상해 이게. 예. 아까 정글라이온은 다리라도 있었지 얘는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그죠. 아 뭔가 되게 예, 어색한 느낌입니다. 이게 이제 수호신과 캡틴킹과 이 엔진 마하팔콘까지 이제 다 합체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커지는데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캡틴 트레일러, 제트, 마린, 레이서는 다 이제 필요가 없어집니다. 수호신의 팔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꽂아주고. 오케이. 그래서 얘도 머리 이제 요거 안 쓸 거니까 또 벗겨주고요. 여기 보시면 뒤쪽에 퍼펙트 캡틴 킹에 들어가는 네, 또 투구가 있습니다. 그거도 그냥 쓰면 재미없어. 뿔이 또 커야 되거든. 그래서 양쪽으로 쌍칼을 요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와, 투구 자체가 엄청 커지죠. 요거를 이제 여기에 일단 꽂아주고요. 아, 일단은 이렇게 막 커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얘들을 좀 분해를 해서 여기다가 또 이제 꽂아줘야 돼요. 요런 식으로. 얘를 반가를 해줍니다. 바퀴를 뒤쪽으로 접어줘요. 이게 이제 다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묵직해 보이고 좋아요. 여기 플랩도 이렇게 올려줍니다. 조금 이런 식으로 뭔가 디테일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다리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얘를 꽂아주는 거죠. 다리 키가 지금 엄청 커집니다. 이 하체와 하체 사이를 네.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이 머리통을 끼워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마하팔콘의 이 앞에 주둥이를 거꾸로 꽂아줍니다. 이거 지금 뒤에 그죠? 네, 배기구 느낌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뭐 아시겠죠? 손이에요, 손. 수호신의 주먹에 꽂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를 열어주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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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트 캡틴 킹! 그래, 좋아요, 좋아. 아, 이때까지는 좋았어. 네. 최근 전대물 모으시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고 약간의 암흑시기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한번 또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캡틴 포스의 메카들을 다 보여드려봤습니다. 제가 못 보여드린 게 그 썬더윈드를 못 구했어요. 그래서 그 닌자 캡틴 킹까지는 만들지 못했고 그 외에는 아마도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저희가 갖고 놀았던 뭐 후레쉬 킹 같은 그런 막 합금 느낌의 또 재미도 있지만 저보다 조금 어린 상추들이 갖고 놀았던 장난감들은 음성 기믹도 있고 이런 무빙 기믹도 있어서 또 그런 또 가지고 노는 재미들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네, 앞으로도 이런 또 재밌고 좀 특이한 또 여러분들의 추억 속에 또 한켠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로봇들도 많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